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통발낚시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통발낚시는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요, 미끼가 필요 없어요. 미끼가 없어도 그냥 물고기들이 미친듯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의 종류는 바로 도루묵새끼. 자, 이 도루묵이라는 생선은 아니 물고기는 계속 생선이래. 11월쯤부터 수초에 알을 낳으러 해안가 쪽으로 옵니다. 자, 근데 그때 통발을 던지면 통발 안에 알을 낳으러 암컷이 들어가요. 그때 아주 이 본능에 충실한 수컷 도루묵 레끼들이 암컷이랑 교배를 하려고 미친듯이 싹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끼가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도루묵 통발 기승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저는 양심상 1통발을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안 잡고 한 20마리 정도만 딱 잡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10마리 미만으로 잡아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딱 6마리만 튀겨 먹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로 통발을 런지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아, 맞다, 지금 밤이니까요. 아이언맨. 렛츠고. 도루묵 새끼들아, 기다려라. 머리 왜 이러냐? 자, 여러분, 오늘 도루묵 통발을 하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통발을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 통발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도 됩니다. 개꿀이에요. 통발을 큰 사이즈로 샀어요. 자, 이거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한쪽 밟고 하나 둘 셋 뿅. 아주 없어 보이게 하면 됩니다. 내가 이거 안 엉치게 해놨는데 이게 엉켜버렸네요? 라떼네? 하나 둘 버려!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기다린 다음에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필요 없어요. 진짜 5마리만 있어도 바로 들고 집으로 간다? 이따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통발운이 더럽게 없어요. 바로 한번 건져볼게요. 좀 무거운데? 안 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통발운이 진짜 더럽게 없습니다. 자, 그럼 장소를 이동해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 여기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네, 벌써 도루묵 기다리고 있죠. 네, 보세요. 벌써 이거 다 먹었어. 나도 먹을 거야. 30분 있다 오겠습니다. 30분. 장갑 개길다. 리발,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자, 바로 다른 스팟으로 가서 다시 던져볼게요.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쪽에 내항에 바로 떨어뜨려 볼게요. 입수. 이번에 부탁이다. 제발 들어와.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건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루묵 통발 다음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이어서 바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리발. 다른 포인트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은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나 추워. 여러분, 여기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 밧줄을 타고 내려간답니다. 근데 사다리를 설치해놨는데 내려가야겠죠. 자, 여러분, 여기 그냥 갯바위 사이인데 여기에 그냥 도루묵들이 놀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아주 단체로 다 잡으십니다. 자, 저도 한번 던져볼게요. 정확히 10분 뒤에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와, 그냥 여기는 다 물에 밀려 들어온 거죠? 아, 다 놓친 거예요? 놓치신 거구나. 아유, 이렇게 받아먹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건지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게 불과 5분이에요. 5분. 5분만에 지금 한 20마리, 30마리 잡은 것 같은데, 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자, 저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 일단 얘를 여기 아이스박스에 다 넣을게요. 버리자 또 버리자, 계속 버리자. 자, 여러분, 이게 진짜 5분만에 통발을 꺼내는데 이 정도가 잡힌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5마리만 먹을 거고 나머지는 엄마한테 등짝 안 맞으려고 다 엄마 줄 거예요. 자, 바로 가져가서 이 녀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네 라떼에서 닫아. 여러분, 지금 들고 집에 왔는데 저희 깨비가 생선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얘 봐봐. 도망가지 말고 봐봐. 알았어. 미안해, 간식 줄게. 미안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도루묵을 잡아왔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나라라.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도루묵입니다. 야, 여기 배가 아주 볼록하죠? 여기 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알 있는 거 되도록이면 안 잡는데 재수 없었다 생각해. 이 녀석들 바로 손질을 할 건데, 손질이야 뭐 별거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튀겨서 한 입에 그냥 먹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냥 대가리만 절단하자.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죠? 지금 이렇게 텐션 올리는 것도 이따 저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맞아 뒤져요. 그런데 오늘은 맞아 안 뒤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 포함해서 6마리만 먹고 나머지 한 30마리
머리는 어머니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간만에 엄마한테 머리 좀 쓰다듬어지겠다 잘했다고. 자 그럼 이 녀석 바로 대가리 넥슬라이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수당하러 가자. 자 여러분 그리고 도루묵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미끌미끌거려. 그러니까 군 소쉐이킷 같은 놈들이에요. 펀치 펀치. 잠깐만 저 멀리 켜죠. 자 얘네 그리고 비늘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엄청 매끈하죠. 그냥 기차 타는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이야 그게. 귀여운 칼로 바로 야 뭐가 이게 태냐? 여기 내장 배에 살짝 가르면 됩니다. 너무 미끄러 리발. 한 마리 손질 끝 저 멀리 꺼져. 다음 너다. 아이고 또 셋. 아이고 또 뭐 나온다. 자 얘도 버려. 아직 세포가 살아있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안해 근데 좀 불쌍하긴 해. 버려. 자 이렇게 해서 손질이 완료됐는데 지금 겉에 완전 만신창이잖아요. 자 그래서 목욕시켜줄게. 그럼 목욕하자. 야야야야 조져 위아래로 조져 위아래로 잘하잖아. 위아래 왜 잘해. 자 여러분 이렇게 씻었으면요 하루 말려줄 거예요. 왜냐 지금 튀기면요 기름 개 튀고 엄마한테 등짝 맞아서 채널 삭제 당하고 어머니 속상해. 바로 이 녀석 빨리 찍게 한번 널어줄게요. 자 그래 널리자. 이게 미끄러 아침에 다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 군소 같은 놈. 됐다. 테스트. 좋아 덜렁덜렁 거리지 마. 자 옆에. 깨비 지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널어놨습니다. 여기 점액질 이래기 이거 군소보다 심한 래끼. 자 여기부터 상만이, 뽀찌, 육두기, 릴라, 로저, 뽀찌투. 내일 이 녀석들 말려지면은 튀겨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쉐끼 롯나 간당간당하네 지금. 내일 아침에 여기 일렬로 기차길 만들어서 다 여기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뭐 헨젤과 도루묵들이지. 내일 봐요. 라삭라삭. 없는데. 자 여러분 다음날 아침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마리도 안 떨어졌어. 아주 푸둥푸둥하게 잘 익었어요. 그래 우리 상만이 아주 잘 익었구나. 드랍더 상만, 드랍더 뽀찌, 드랍더 몰라. 점액 이런 리발. 자 여러분 이제 튀김 반죽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롯나 부었다. 너무 아침이라 롯못이네. 저희 먼저 아주 바삭하게 앙상해져서 볼품 없어져버린 내끼들한테 후추를 조금 뿌려놓습니다. 후추를 조금 뿌려놓으면 더욱더 후추 맛이 나요. 뭔 개소리야. 어쨌든 뿌려. 자 그리고 이 내끼는 저 멀리 꺼져. 튀김가루를 로저 물 살짝 조져버려. 라떼다 여기 다 샜다. 돌려 개같이 돌려. 자 그리고 여기다 아까 후추로 젖어버렸던 요 내끼들 다 입장. 걔 후추를 여기 반죽에다 넣을 걸 그랬다. 멍청한 레끼. 꼬리 잘랐어야 되는데. 몰라 안 죽겠지? 자 그럼 이 녀석 바로 튀겨줄게요. 라삭라삭해지러 가자. 자 여러분 튀기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베프야 오늘은 잘해줄게. 부탁한디. 베프가 열려있습니다. 진짜 고마워는 구라야. 와가리 닥쳐. 파이어. 컨텐츠 실패하려다 한번 더 가는데 아주 대거 잡혀버린 재수 오지게 터지는 도루묵 쉐끼들 입장. 잘 가요. 이따 봐요. 뼈까지 먹을 거예요. 이게 약간 텀을 두고 조져야 돼요. 왜냐면은 지들끼리 붙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 네 자리. 거기 옆에 3번. 너 3번. 너는 죽을 4번. 자 여러분 이게 진짜 하루 정도 쫙 수분기를 빼니까 진짜 기름이 안 튀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거 다 기름 튀었죠. 기름이 하나도 안 튀어요. 하나도. 튀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도루묵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잘것 없지 않죠. 원래 평소에 제가 요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죄다 보잘것 없고 록 같았는데 얘는 진짜 괜찮죠. 왠 줄 알아요? 오랜만에 일렬로 디스플레이 했거든요. 리발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제 아시죠? 네 앉아서 먹는 먹방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서서 처먹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그릇이 유리그릇 롯나 무거워요. 팔 롯됐어.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얘는 진짜 추베를 군침 바로 돈다. 입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개추워요 지금.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수면바지. 자 바로 얘 먼저 한번 씹어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이거는 멀리서 보면 이거 입김 때문에 군고구마 처먹은 줄 알겠다. 꼬리 뭐 되나? 원래 꼬리가 럭력에 좋다 그러잖아요. 쓸데없게.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 후추를 뿌려놓은 게 잘한 게 후추 맛이 너무 적당하게 잘 배어 있어요.
와, 안에 보시면 뼈 있거든요. 근데 이 뼈가 튀기면은 금방 씹혀요. 뼈가 작아요. 뼈가 작아 위협성도 없어. 아주 그냥 통발 빈 통발 던지면 들어오고, 암컷 한 마리 들어가 있으면 수컷을 즐겨보겠다고 다 들어가고. 불쌍한 녀석들 어쩌라고. 여러분, 이 도루묵은요 절대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잡아서 드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속초에서는 도루묵 축제도 하잖아요. 근데 그 축제 때 먹었던 튀김보다 거짓말 아니라 이게 훨씬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춥지도 않아요. 더워요, 더워. 미안해, 부채로 썼다. 먹어야 되는데. 와, 얇아져요. 와, 예. 죄송합니다. 입 안에 보여준 이유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여러분들한테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저는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건데, 보는 입장에서 식욕을 감퇴시킨 일이에요. 제 먹방 원래 다이어트 먹방이잖아요. 와. 이상하게 꼬리는 먹을 때마다 먹을까 아니면 남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맞죠? 먹지? 아, 진짜 같이 먹고 싶어요. 얘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 같이 먹고 싶어요. 근데 얘는 왜 여기 안에 검어네? 너 왜 검해 또? 검은 거 싫어. 그래도 맛있을 거야, 그지? 믿고 먹을게. 너무 맛있어요. 그냥 색깔만 검은 거였구나. 너 미안해, 오해해서. 아니, 의심해서. 자, 여러분, 얘가 제일 큰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아까 그 암컷이었나봐요. 알이 빠졌던 그 암컷이었던 것. 닥쳐라, 진짜. 얘기하고 있잖아. 맨날 껴들어. 얘 진짜 살 두툼한 거 보세요. 얘는 생선가스 같아요. 생선가스. 타르타르 소스 있었으면 진짜 조져버렸겠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뼈 진짜 못 먹는 거 아시죠? 옛날에 배도라치 먹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 목에 뼈가 걸려가지고 그때 병원 가서 빼긴 했는데 롬나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뼈에 대한 조금 공포심이 생겨가지고 생선 잘 못 먹는데, 얘는 그냥, 얘는 걸리면은 이거는 목이 진짜 유아예요. 유아. 목이 유아부터 무슨 말이야? 어쨌든 이해하셨죠? 전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벌써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제일 크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어제 남은 거 엄마 주지 말걸. 엄마는 다 두고 갖다 줬나? 많이 베푸시네. 한 마리입니다. 멀리서 보면 통닭 넓적다리살이랑 좀 비슷하죠. 개소리예요. 널 어떻게 음미하면서 먹을까? 이 꺾이면서 거의 다 왔네. 미안해. 아니, 롯나 답답해서 못하겠다. 와, 얘는 뼈가 크다. 넌 왜 뼈가 커? 괜찮아, 금가시 빼고 다 씹어 먹어줄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이게 마지막이라. 야, 내가 생선 꼬리에 미련을 가질 줄이야. 와, 도루묵을 잡아서 한번 통째로 튀겨 먹어봤습니다. 사실 처음 나갔을 때 실패했잖아요. 그때 사실 이 컨텐츠를 좀 포기해야 되나. 왜냐면은 지금 날짜가 12월 17일에 제가 처음 나가는데, 사실 도루묵은 12월 중순에 끝나요. 그 이후로부터는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사람들이 다 잡고 도루묵도 다 떠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포인트를 알게 됐어요. 갔는데 거기는 뭐 아직도 도루묵 축제 현장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봤던 분들 중에는 무분별하게 막 잡으시는 분들은 안 계셨어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통발 1인 10통발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해요. 절대 그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루묵도 알을 낳고 또 자라야 저희도 나중에 또 잡아서 먹고. 자, 이게 약간 이렇게 이거 뭐야, 수레바퀴 아니, 이거 뭐야, 피라미드 먹이사슬. 아, 롬나 어렵다. 생물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 그게 이제 있어야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무분별하게만 잡지 않으시고 적당히 즐기고 딱 먹을 만큼만 딱 들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계속 지금 신경 쓰는 게 지금 머리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여기 곧 있으면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규! 이 오늘 한 번만 무분별하게 잡아볼까?